여러분, 지금부터 초빠르게 극한값 구하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면서 넘어갈 게 알았지? 부정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극한값을 빠르게 구하는 법을 익히고 싶은 거야. 잘 들었어? 그림 아까 전에 좌극한, 우극한 있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데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극한값을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산 연습을 할 건데 부정형이라고 하고 들어갔죠? 부정형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극한값을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요. 이건 당연히 이 무한대라고 쓰면 큰일 나? 무한대일 거니까. 그치? 엄청나게 클 거야. 엄청나게 큰 거 곱하기 엄청나게 큰 거 하면 뭐 나오겠어 당연히? 엄청나게 크겠지.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커요 이러면 된다고. 알았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거랑 쏘리 됐어.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뭐 있지? 덧셈? 곱셈? 끝! 그러면은 뺄셈이 궁금하잖아. 뺄셈. 얘는 엄청나게 큰 거라 해서 엄청나게 큰 걸 뺐어. 그럼 뭐 나와? 모르지? 선생님 0이요? 이러면 안 돼? 엄청나게 큰 거라고. 0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얘는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해갖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있거든. 뭐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있는데 얘. 야, 이 위치가 안 이쁘다. 우리가 실수하기 딱 좋은 것들. 얘는 약분해서 뭐라고 하기 딱 좋을까? 1. 얘는 없어져가지고 뭐라고 할까? 0. 이렇게 답내기 딱 좋은 것들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부정형이라고 해요. 하나 더 있는, 두 개 더 있는데 0 곱하기 무한대랑 이거 잘 봐. 이거 착각하기 좋은 것들. 0분의 0꼴 이렇게 있어요. 순서는 내 마음대로 막 썼어. 얘네들이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랑 엄청나게 커지는 걸 비교할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약분해가지고 1이라고 내기 좋은 것들. 이러면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얘는 계산을 해야 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없어져가지고 0이라고 내기 좋다고. 0이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 꼴. 이거 애들이 잘 못해요. 문제가 생각보다 좀 적어서. 알았지? 얘도 0이라고 하기 되게 좋아. 0인 건 진짜 0일 때야. 내가 쓴 인 0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뭐라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이걸 무한소라고 그래. 시험엔 안 나와. 무한소라는 멘트는. 알았죠? 그래갖고 0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랑 엄청나게 커지는 걸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0분의 0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이런 걸 다 부정형이라고 하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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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알았죠? 이런 꼴이라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빠르게 설명.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건데 괜찮죠?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건데 이거는 풀이 방법이 뭐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뭐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뭐의 최고차?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이렇게 돼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면 되는데 분모의 최고차는 몇 차예요 이거? 2차식이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갖고 얘를 2차로 나눠. 리미트 x제곱으로 나눠. 뭘로 나눈다고? x제곱으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안 빨랐죠? 3 나누기 x 플러스 x제곱분의 6이라고 쓸 수가 있어. 맞아요? 됐지? 위아래를 x제곱으로 나눴어. 근데 무한대분의 숫자, 얘는 몇이라고? 0이니까 이거 몇이야? 제로. 이거 몇이야? 제로. 어머 0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1분의 0이니까.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한 번만 더 연습.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2x제곱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고요. 6x제곱 마이너스 30억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얘를 딱 대입해보면 무한대 플러스 6은 당연히 무한대일 거고 분모. 무한대 제곱 곱하기 6이면 엄청나게 큰 건데 거기서 30억 빼봤자 티도 안 나. 무한대에다가 30조를 빼도 티도 안 나. 알았지? 그렇게 될 거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엄청 큰 것분의 엄청 큰 거. 어떻게 나누면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되니까 리미트 6 x제곱으로 나누는 중 x제곱으로 나누는 중 30억 이렇게 될 거고 x제곱으로 나누는 중 2 플러스 x제곱으로 나누는 중 콜? 괜찮은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로 가? 0 이거 어디로 가? 0 답 몇이야? 3 이걸 2천 문제 풀잖아? 그럼 이런 느낌이 들어. 아 최고차 계수의 b네 이렇게 돼. 뭐라고? 최고차 계수의 b 답 몇이야? 3 이렇게 된다고. 몇 문제 정도 풀면은? 2천 문제 풀면은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 최고차 계수의 b로 답을 내려면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맞아? 같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차수가 다를 때는 답이 이렇게 나와. 알았지? 분모의 차수가 높으면 0이고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 무한대야. 이것도 이해함? 열심히 연습해보면 되고, 이런 느낌도 그냥 바로 받아들이세요. 자, x가 있고 x제곱이 있고 x세제곱이 있고 x4제곱이 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고 합시다. 느낌을 그냥 바로 받아들여. x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그럼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 이렇게 갈 거라고. 싹 다 무한대로 가는 애거든?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각각은 무한대로 가는 건 맞는데 둘이 이렇게 딱 나타나잖아? 그러면 x랑 x제곱이랑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압도적으로 x제곱이 이기는 거야. 그래갖고 x랑 x제곱 vs 되면은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취급해도 돼.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무한대의 세계에서 이거랑 이거랑 만나잖아? 그럼 얘는 없는 거 취급해. 미쳤다. 제일 큰 걸 없애버렸다. 얘 맘대로. 얘를 없는 거 취급해도 된다고. 3차랑 4차랑 싸우면 누가 이겨? 4차가 이기는 거야. 3차 없애도 돼.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런데도 막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 그러면 이거 잠깐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거 세포. 이거 다,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나도 이제. 다우미. 여기 되고, 지구. 이렇게 되고, 세계, 이거 뭐야, 우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이런 느낌이야. 잘 봐. 나 여기 딱 살 좀 착 잘려 나갔어. 그럼 여기 살 있지? 살 있어. 봐, 보여? 공중에 떠 있지? 세포가 무한대만 있다고. 맞나? 과학을 잘 못해서 모르겠다. 그래갖고, 세포가 무한대만 있지만, 정다음한테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치? 무슨 줄 알아? 세포랑 다우미랑 VS 뜨면 누가 이기는 거야? 다우미가 무조건 이겨. 그치? 내가 기분 나쁘면 세포 몇억 마리 없앨 수도 있잖아. 기분 나쁘면 이렇게 손톱도 세포 있니? 죽은 세포인가? 아, 나 모르겠다. 그리고 저 잘라서 없애버리면 되잖아. 기분이 나쁘면. 오늘 세포 한 2천 마리 좀 죽여볼까? 이러면 이게 탁탁 자르면 죽는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다우미가 압도적으로 이겨. 그치? 근데 다우미가 막 기세등등해서 세포는 내 상대가 아니야. 이러면서 기세등등했었는데 다우미가 지구에서 비교하잖아. 지구 대 다우미를 비교하면은 다우미는 없어져도 아무 티도 안 나. 그러잖아. 다우미가 다 갑자기 딱 죽었어. 사라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살짝 알겠지. 어? 뭐야? 얘 왜 안 와? 대박. 휴강이다. 막 이럴 거 아니야. 어? 얘 왜 안 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 휴강이다 혹은 지각한 거에 대해서 막 뭐라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어? 근데 내가 없어지면 미국에 있는 쌤은 내가 없어진 줄 알아? 몰라. 티도 안 난다고. 지구한테 비하면 다우미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알았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지구랑 우주랑 싸우면 지구가 어느 날 행성 충돌로 사라졌어요. 우주에서 지구가 없어진 거 티날까 안 날까요? 점 하나 사라진 거예요. 우주에서는. 그죠? 무슨지 알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갖고 문제가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요. 이거 지금 봐. 지구 vs 다음이 두 명. 내 동생과 나라고 생각하면 돼. 아름다움. 얘는 뭐야? 지구. 누가 이겨? 무한대 세계선. 지구 압도적으로 이기죠. 이게 답이야. 무한대로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2x제곱 이렇게 되면 누가 이겨? 2x제곱 다우미가 이길 거 아니야? 세포 정도는 이길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거 답 뭐라고 하면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센스도 갖고 있어야 돼. 알았지? 어? 아니 이런 문제 나왔어.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아 뭐가 좋을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됐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나왔다고 치면 답 뭐라고 내면 돼, 이거? 아, 이거 안 좋다. 여러분들 못 풀겠다. 안 할래. 지금 안 할 거야. 됐죠? 이렇게 될 거예요. 알았지? 어? 그래갖고 누가 이긴다? 차수가 높은 게 이기는 거야? 그래갖고 이 문제를 풀라고 했었으면 이렇게 푸는 거야. 3x가 이거 6이겨. 3x. x제곱 이겨? 1이 이겨? x제곱. 그래갖고 답 x분의 3 해가지고 무한대분의 숫자는 0. 이렇게 해도 괜찮아. 됐죠? 야매라고 생각하지 마.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풀면 괜찮아. 알았지? 그리고 이것도 누가 이겨? 6x제곱 이겨? 세포 30개가 이겨? 6x제곱 이겼지도 사라져. 이렇게 될 거야. 누가 이겨? 그리고 답은 3 이러면 돼. 알았지? 됐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이 방법이었어. 뭐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지만 원래 풀이는 뭐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건 왜 알아야 돼? 서술형 대비. 맞지? 1-6번 풉니다. 여러분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극한의 기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극한의 기본은 우선 대입부터 해본다. 뭐부터 해본다? 대입부터. X가 어디로 가까이 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뭐라고 쓰면 돼?
5 플러스 7 하면은 12를 2로 나누면 몇이야? 마이너스 6 끝났어. 이거 안 해. 됐지? 1-6번.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 문제들 푸시면 되고요. 1-7번. 별표 3개. 그리고 이게 이쪽 주변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야. 어딘지는 사실 내가 기억이 안 나. 강남 쪽 학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fx를 극한으로 정의한 거야.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여러분 t가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대. fx는 잠깐 잊어. t만 봐. 변수는 t야 x야? t인 거야. t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이거 t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그치? 2차인데 루트 있으니까 1차인 느낌인 거야 사실.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뭐야? t고 이건 숫자의 느낌이야. 상수. 됐지? 동의하신 것 같죠? 분모에 최고차로 나눈다. 뭘로 나눠야 돼? 분모의 차수는 1차가 최고잖아. t로 나누는 거야. 뭘로 나눈다고요? 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루트 속에 t가 들어가면 뭐라고 들어가? t제곱. 루트 속에 t가 들어가면 뭐라고 들어가? t제곱으로 들어가지.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만 빨리 계산해도 돼? t랑 x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 세상에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이거야 그냥. 괜찮습니까? t랑 2랑 싸우면 누가 이겨? t. 너 뭐야? 이런 거야 사실. 그리고 계산을 하면 그냥 이거야. t분의 t의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될 거고 답은 뭐라고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가 되는 거야. 그냥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야. 자, 어렵다 너무. 괜찮은 거 맞아?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로 t 집어넣어. 정식풀이도 한번 보여줄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t제곱분의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x 이렇게 될 거고 t분의 t x제곱 마이너스 2x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내도 돼. 알았지? fx는 이거래. 근데 닫힌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 0부터 3까지 무슨 값 구하래요? 최대값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이거 무슨 선이라고 그래? 포? 물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지? 그쵸? 포물선에서 꼭 구해야 되는 거. 꼭으로 시작해. 꼭지점이잖아. 그래갖고 이거 x값 구하면 되는데 꼭지점에 x좌표 빨리 구하는 방법 뭐야? 뭐분의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왠지라고 물어보지 마.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으면 돼. 이차함수 알았지?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몇이야? 1. 맞아? 이게 몇이라고? 1. 그래프 자를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1이 여기 있네. 그럼 0은 어디 있겠어? 한 이 정도 있겠지? 3 어디 있겠어? 더 멀리 있겠죠? 두 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콜? 최대값, 최소값 다 구했네. 최대값은 뭘 대입하면 돼요? 3을 대입하면 되니까 3 대입하면 뭐야? 9에서 6 빼면? 3 이렇게 하면 돼요. 최소값은 꼭지점이야? 0이야. 꼭지점 1 대입하면 되니까 1에서 2 빼면 뭐야? 마이너스 1. 최대값은 3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요. 질문 이해 안 된다 빨리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특징이야.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냥 답 내면 되는데 아 그냥 내면 좀 애매모호한데? 이렇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이미 무섭게 생겼잖아. 생긴 게. 그러잖아. T랑 X랑 섞여 있는 것 자체가 싫잖아. 어?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돼. 됐습니까?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여러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어떻게 푼다고요? 분모의 최고 차원으로 나눈다. 별의 뭐야? 무시한다. 죽인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별의는 뭐라고? 죽인다. 어? 여러분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유리화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빠르게 설명할게요. 아까 전에 나왔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냥 답 보자마자 마이너스 무한대 이러면 돼. 됐지? 이런 거는 뭐 무릎 차수 다르면은 극한값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치? 이런 거는 그냥 탐 내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합니다 이러면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세제곱 마이너스 2x 답 뭐야? 말해봐. 무한대야, 무한대. 극한값이 없네. 이제 짜증나는 거야. 아, 어떻게 하면 극한값이 있을까? 이거 없는 이유 말해봐. 앞에 거와 뒷덩어리에 차수가 다르니까 아니야? 그럼 차수를 같게 만들 거야. 뭐라고? 내가 머리를 굴린 거야. 차수를 같게 만들면 극한값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차수를 같게 만들었어. x야, 무한대로 가봐. 라고 생각하고 차수를 같게 만들면 어머,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그러면 앞덩어리와 뒷덩어리의 차수 같은 건 이해합니까? 됐지? 근데 이거 계산이 되네. 계산하면 뭐 나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그럼 뭐 나와 이거 답? 무한대 이렇게 되네. 뭐야? 수렴하지 않네. 이렇게 된 거야. 수렴은 안 해. 차수가 같아도 수렴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마지막 최후의 보루. 차수와 개수를 졸린 거야. 그치? 진짜. 차수와 개수를 뭐 한다고? 같게 하는 거예요. 진짜. 차수와 개수를 뭐 한다고요? 같게 하는 거야. 딱 이렇게. 그럼 몇 나와? 0으로 수렴하잖아.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차수와 개수를 같게 했어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그러면 얘 몇 나와? 극한값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려워? 괜찮아? 괜찮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극한값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돼.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돼. 문제 이해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갑자기 문제 이렇게 냈어. 루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3x 얘가 수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여기까지 따라왔어? 됐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그치?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루트가 튀어나왔네?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봐. 도대체 A는 뭐여야지 극한값이 있을까? 최소한 9. A는 9여야지 3X의 느낌을 갖잖아. 3X랑 3X가 차수 개수가 같은 거잖아. 콜? 이렇게 바로 찾으면 된다고. 이거 내가 만약에 이랬어. 그럼 이거 몇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콜? 이해하시는 거 맞지? 그렇다고요. 근데 봐봐.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잘 풀어 못 풀어? 잘 풀잖아. 기분이 들어온 거야 내가. 그래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라고 바꾸는 거야. 이거 극한값 몇이야? 1이지. 1이잖아. 1이잖아요. 이거를 제곱하고 루트 씌운 거잖아. 내 마음대로. 그치? 맞아? 이거 되게 잘 푸는데 이거 답 1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전개할 거야. 2x제곱 플러스 1. 이 정도 되면 애들이 못 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답 뭐야? 1이야 1. 괜찮아? 김 더 나빠 내가. 그리고 짜증나가지고 아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1을 더하나 1을 뺏어가나 10을 더하나 10을 뺏어가나 티도 안 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숫자 13 이런 걸 바꾸는 거야. 이렇게 딱. 그럼 이제 못 풀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거 확인했어? 개수와 차수 같은 거 확인했어? 됐지? 무슨화 시킨다고? 유리화 시키는 거야. 유리화를 내가 초특급으로 빨리 해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이 x 플러스 13이라고 할 거고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맞아? 이 유리화한 거야. 분모. 그치? 맞아? 그러면은 이게 딱 보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어. 콜? 그럼 루트의 세계에서 봐봐. 누구 죽어? 2x 죽고 13 죽는 거야. 왜냐면은 세포 13개, 다음이 2마리, 그리고 지구 2개. 너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아? 세포 13마리 죽여.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2x라고 쓸 수 있고 분자. 분모는 뭐라고 쓸 거야? x. 분모 뭐라고 쓸 거야? x 더하기 x. 답 몇이야? 1. 이렇게 되는 거야. 변함없는 1. 완벽하게 이해돼요? 그러면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여기다 쓰는 숫자는 베이크라는 걸 많이 풀다 보면 안다고.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학생 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되게 안 좋은 풀이야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얘가. 이런 꼴이 이런 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했을까? 이걸 일반화한 거야. 뭐 한 거라고? 일반화한 거야. 이런 꼴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차수와랑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얘를 완전제곱식꼴로 바꿔본 거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나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좀 힘들지만 같이 따라와봐. 완전제곱식꼴로 바꾸면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에 X 플러스 뭐야 말해봐. 2A분의 B 가로 열고 닫고 X제곱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거 전개하면 띠딩 너. 이 띠딩 하면은 A분의 BX인데 얘 곱하면은 너. 상수한 필요 없다고. 콜? 너 몰랐다고 생각해. 이거 날아가. 이게 퉁치지? 그럼 어떻게 나와? A에 루트 A에 뭐 나와? 도와주삼. X 플러스 2A분의 B 이렇게 될 거야. 빼기 루트 AX. 그냥 유도하는 거 잠깐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뭐야? 루트 AX. 전개하면 뭐야? 플러스 2 루트 A분의 B. 약분 약분. 루트 A 루트 A. 됐지? 마이너스 루트 AX. 그냥 그 이렇게 된다고? 그치? 이게 뭐야? 2 루트 A분의 B가 답이야. 2 루트 A분의 B가 답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선생님 뭔 말을 하려는 거야? 원래는 유리화가 답인데 내신이니까 답도 빨리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루트 안에가 2차식 꼴로 나오면 루트 안에가 몇 차식 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AX 이런 꼴 나오잖아? 답을 좀 빨리 구할 수 있다고요. 이 루트 A분의 B 하면 바로 나와. 정말 싫어하는 불이에요 내가. 왜냐면은 뭘 까먹어? 이걸 너무 남용하면은 유리화를 까먹으니까. 기본은 뭐라고? 유리화. 기본은 뭐라고요? 유리화. 2루트 A분의 B. 이거 답 몇이야? 2루트 1분의 B. 2니까 1. 됐죠? 하나 더 해줄까요? 별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마이너스 루트 A X. 여기에 갑자기 별님 등장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등장하거든? 이런 거는 심심하면 유도하는 거지. 너네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교과서에도 없는 건데.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2루트 A분의 B라고 쓴 다음에 별만 얹으면 돼. 숟가락만 얹을 뿐. 이렇게. 이런 꼴이 많이 나오니까. 되겠습니까? 문제 풀게요. 1-08번. 별표 5개. 해도 되겠습니까? 극한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대입. 근데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는 거. 치환한다. 뭐 한다? 치환한다.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 치환. 나 건너뛴 거니 많이 문제? 아니지? 이거 풀처리 맞지? 7번 안 한 건 아니지? 오늘은 딴 데서 수업하는데 두 문제 건너뛰더라. 그래서 선생님 6번이랑 7번 왜 안 풀어요? 나도 몰랐어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뭐하라고요? 치환. 어떻게 치환하면 되냐면은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돼. 괜찮아? 치환.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X가 어디에 가까이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지. 그치? 그러면은 는 마이너스 T. 그럼 이게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T는 어디로 가까이 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거야. 다 같이 되니 이거 혹시? 여러분 한 번은 배워가지고 이게 그냥 너무 편하게 다가오는 거니? 그래갖고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루르 x는 마이너스 t니까 제입하면 뭐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 안에 몇 차식이야? 2차식이네. 2 루트 a분의 b. 원래는 뭐다? 제발 이건 까먹지 마. 원래는 유리화야. 알았지? 못하면 죽는 거야.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난 칠수조차 안 할 것 같다 이럴 때 그냥 답을 이렇게 내면 되는 거야. 2루트 A분의 몇이야?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답 몇이야?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면 돼. 마이너스로 가면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부호실수를 할 수 있어서야. 근데
마이너스를 치환 안 해도 마이너스 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풀어도 돼. 치환 안 하고 푸는 애도 되게 많아. 됐어요? 이제 그만. 좀 이따가 검사 맞고 가서 유리 안 된 사람 보세요. 아니 이거 좀 봐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유리화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어? 이거 그냥 유리화를 할 줄 아냐 때문에 그냥 서술용으로 되게 쉽게도 내기도 해. 알았지? 이거가 이제 마지막 유형은 아니고 두 개 유형 남았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야?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7. 어머 이게 몇이야? 0분의 0꼴. 이걸 0분의 0꼴이라고 그래. 응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0꼴. 0분의 0꼴을 푸는 방법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이야.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예요. 나 뭐라고 그랬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인수분해 또는 뭐라고요? 유리화. 얘 0분의 0꼴이죠. 당연히 무슨 분해를 하려고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 콜?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x로 묶이지. 그럼 x제곱 뭐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인수분해 맞아?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야?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수학 너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수학 약분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 맞아? 그리고 답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되는 거야.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또는 유리야. 어렵다 싶다? 되게 쉽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은 뭐냐면은 자 x 빼기 빼기 1이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분의 0꼴이 나왔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x 빼기 빼기 1. 뭘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인수분해 할 때 얘는 무조건 얘를 갖고 있을 거야. 여기 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인수분해 하면 얘를 무조건 갖고 범인으로 갖고 있어.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가 0분의 0꼴이 떴잖아? 뭐분의 뭐꼴이 떴다고? 0분의 0꼴이 떴으면 얘 무조건 인수분해 해버리잖아? 그럼 무조건 얘가 있어. 무조건 얘가 있어요. 됐어? 그리고 뭐 별 x, 뭐 달님 x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런 것 좀 알고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원래 극한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 뭘 그려서 풀어야 된다고? 그래프.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좀 섬세하게 잡고 갑시다. 이렇게 썼어 내가. 자, 이 그래프 그려봐. 예. x-2분의 x제곱-4 그려보세요. 빨리. x-2분의 x제곱-4 합체공식 쓰면 그릴 수 있잖아. x-2분의 x제곱-4 그려봐 이거. 5, 4, 3, 2, 1, 땡이요. 아, 이거 봐봐요. 이거 보면은 이걸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이럴 거잖아. 봐. 이거 잘 조심해야 돼. 이러잖아.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일을 버린 거 아니에요? 왜 무시무시한 일을 버린 거냐면은요. 적어놓으세요. 문자는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뭐라고? 문자는 절대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함부 너야 로야? 로야? 로 이거 나누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쓰면 안 돼. 너무 채팅을 많이 하면 안 돼. 와 나 국어 되게 잘했어요. 무문자는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약분해서 망한 거야. 나누면 안 되는 이유 뭐일 수도 있어서? 0일 수도 있어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뭐일 수도 있어서? 0일 수도 있어서. 그래갖고 얘를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라면 나눠져가지고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때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갖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야 됐어요. y절편이 2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나왔어. 그림은 되게 잘했거든? 근데 내가 틀렸다고 한 애들은 이거 때문에 틀린 거야. 2를 넣으면 몇 나와? 4 나오지? 얘가 빵꾸가 뚫려 있었어야 됐어. 이거야. 알았죠? 그래갖고 학교 선생님이 저거의 극한값을 그리는데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러면 이거 이렇게 그려야 돼. 알았지? 됐죠? 조심해야 돼. 됐죠? 빵꾸가 있고 없고 천지 차이에요. 그러면 2에서의 우극한이랑 좌극한 구해보면 몇 나와? 우극한 구하면 몇 나온다? 4. 좌극한 구하면 몇 나온다? 4. 그래갖고 이거 답은 산 거야.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그림 다 그리겠어? 그냥 0분의 0 꼴이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한 듯 풀지.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이 그림까지 완벽하게 하시면 되고요. 0, 어?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았나? 0분의 0 꼴은 인수분해 또는 유리하고 0 곱하기 무한대 꼴까지 이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쭉쭉쭉 좀만 빨리 나갑시다. 간단한 것들은. 자, 1-10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문제는 안 풀어줘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극한의 기본은 뭐예요? 대입이니까 이걸 대입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6에서 2 빼면 4니까 루트 4는 2. 2 대입하면 0분의 2 대입하면은 0꼴 나와. 그치? 그럼 이건 무슨 분의 또는 뭐? 인수분의 또는 유리화 에요. 알았지? 그리고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어떤 문제집에는 여기 분모 분자에 다 루트 루트 있거든? 그럼 위에 것도 유리화하고 아래 것도 유리화하는 거야. 열심히 행복해 하면 돼. 알았지? 그래갖고 얘를 유리화 할게요. 뭐 인수분해부터 할래. 그럼 뭐야? x-2랑 x 플러스 4 인수분해 끝. 됐지? 유리화를 할게요. 이거 부호 바꾼 걸 위아래 곱하면은 루트 3x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2라고 하고 가로 닫고 즉 그 다음에 얘를 쓰면 루트 3x 마이너스 2에 빼기 루트 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고 요 잘못했다. 어떡하면 좋아? 합차 공식을 쓸 거니까 뭐예요? 3x 플러스 빼기 2에서 빼기 x 플러스 2라고 될 거야. 스톱. 여기까지 됐지? 그래갖고 계산을 하면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얘는 2x 빼기 4 2로 묶으면 x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x 빼기 2 x 플러스 4 루트 3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가 돼가지고 계산을 수학 이렇게 하면 되고 몇 대입하면 답이야? 2 대입하면 답이에요. 그쵸? 대입할게요. 2분의 6 곱하기 2 대입하면은 6에서 2 빼면 4 이거 2죠. 더하기 2 대입하면 2 그래갖고 답 몇이라고 보면 돼요? 3, 4, 12 이렇게 쓰면 되는 아주 그냥 계산 단순 됐죠? 여러분 로피탈 정리는 쓰지 마. 시험 볼 때 되게 독이 될 거야. 학교 시험에서. 알았지? 아직까진. 여러분 이거 푸는 방법 다 머릿속에서 다 탁탁탁탁 튀어나와야 돼. 부정령 네 가지는 뭐니? 라고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분의 0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말해야 돼. 부정령 네 가지는 뭐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마지막입니다. 0 곱하기 무한대꼴. 알았지? 어? 나 왜? 나 뭐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내가 바꿨잖아. 저. 어? 9번이 뭔데? 9번 내가 했어. 일부러 번호 안 줬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체크한 거야.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이제 간단한 기본은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 끝.
봐봐. 이거 보면은요, 딱 하면 극한의 기본은 뭐라고? 대입. 이런 건 잊지 말아야지. 기본은 대입이야. 알았지? 막 먼저 막 하지 말고. 대입을 해보면 뭐 나와? 0! 맞아? 곱하기. 4 대입하면 뭐야? 1 빼기. 4 대입하면 0분의 1 꼴이지. 이런 꼴이 나오는데 분모가 0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0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는 거 확실해? 도대체 너 아주 자니? 살아있어? 0분의 숫자는 몇이야? 이거 말해봐. 꼴이야, 꼴. 분모가 0에 점점점 가까워지면 어디로 가? 자, 연습. 자, 자. 자, 1분의 1. 됐어? 이거 너가 계산해. 도현이가 계산해봐. 10. 오, 자, 좋았어. 10을 들은 것 같아, 내가. 0으로 보내고 있는 거야, 분모. 몇이야, 이건? 100. 오, 좋아. 계산 되게 빠르다. 분모 점점점 0으로 가고 있지, 그치? 그럼 이거 뭐야? 1,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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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대충 이 정도?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거지. 분모가 0으로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전체적으로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무한대로 가거든, 사실. 근데 이거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거야, 됐지? 그리고 얘는 0 곱하기 무슨 꼴이라고 할 수 있어? 무한대 꼴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거의 탄생벽을 보잖아? 이게 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냐면은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이렇게 해석한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라고 쓰잖아? 그러면 얘는 무한대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0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였던 놈을 식을 장난을 쳐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돼. 다시 혹은 0분의 0꼴이라고 있잖아. 무슨 꼴? 0분의 0꼴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돼. 그리고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은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방법이 얘는 통분 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기본적인 건 잘해야 되니까 부정형 사총사를 푸는 방법은 아주 탁탁탁탁탁 나와야 돼. 알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되고요. 차수가 낮은 애들 다 죽여버리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알았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요. 유리화하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무한대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콜?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는 통분 또는 유리화. 이렇게 말하면 돼. 이거 끝났어, 여러분. 이제 30분만 참으면 끝나. 볼게요. 보면은, 이 문제를 풀면은, 자,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니까 뭐 하자고? 통분. 나 통분한다. 선생님, 제가 드디어 통분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통분을 하면은 x-4분의, 통분하면은 x-4에다가 빼기 뭐 한 거야? 1 이렇게 한 거겠지. 하나도 안 빠름 이거. 그러면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얘는 루트 x-2라고 쓸 거고 얘 x-4분의 x-5라고 쓸 수 있겠네. 요. 그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짜증. 이러면서 더 계산하면 돼.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분모끼리. 왜냐면 1분의 너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루트 x-2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x-5인데 이거 전개하는 순간 이미 문제는 못 풀게 될 거야. 그 아이는 아주 힘들게 인수분해도 모자란 판인데,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선생님 통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루트가 보여요. 뭐 하고 싶어야 돼? 유리화. 아, 답을 말해버렸다. 루트가 보이면 뭐 하고 싶어야 된다고? 유리화. 그래갖고 유리화를 하면 루트 x 플러스 2라고 쓸 거고 루트 x 플러스 2라고 쓸 거야. 나 잘함? 그래. 이렇게 하고 계속 계산을 하면 돼.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x-4 분모의 루트 x 플러스 2 그리고 합차공식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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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얘네 둘 합차공식 뭐야? x-4 이렇게 될 거고 너 가운데 왕따 일로 와! 라고 하면 x 빼기 5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수학, 수학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 나누기 4. 답이네.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풀게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극한값인데 0분의 3꼴이라고 해봐. 비교해봐. 3분의 0꼴. 자, 이건 극한값 뭐 나오겠어? 무조건.
0. 분자가 0이면 무조건 0이야. 그치? 이건 극한값 몇이겠어? 아까 전에 분모가 0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 무한대 발산해요. 알았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아.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해요. 수렴하지 않아. 근데 내가 이랬어. 잘 봐. 물음표로 가자. 허! 이랬대. 극한을 구했는데 0분의 무슨 꼴 나왔어? 물음표 꼴이 나왔지. 0분의 물음표 꼴이 나왔는데 극한값이 4래. 도대체 물음표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얘가 만약에 5로 갔다고 해봐. 그럼 어디로 나가? 발산. 맞아? 민주야 됐어? 이게 2로 갔어. 그럼 어디로 가 이거? 발산. 나 이 유일한 희망 하나밖에 없어. 안일 부자 정해질 정자. 부정령밖에 없다고. 뭐밖에 없다고? 부정령. 부정령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부정령으로 끌고 가야 돼. 물음표 어디로 보내야 돼? 0으로 보내면 물음표를 0으로 보내는 순간 0분의 0꼴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몰라. 그래서 부정령이야. 안일 부자 쓴. 정해지지 않았다. 가능성은 생기잖아. 다시 말하면 분모가 0으로 갔는데 여기에 몰라. 근데 뭔가 특정한 숫자로 수렴했어. 그럼 물음표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자, 3분의 0꼴도 0, 5분의 0꼴도 0, 7분의 0꼴도 0, 8분의 0꼴도 0이야. 됐지? 근데 내가 이랬어. 얘가 0이면 얘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이 없지. 그치? 근데 갑자기 내가 이랬어. 물음표분의 0꼴이 5로 수렴했대. 얘가 1이었으면 어디로 가? 0. 3이었으면 어디로 가? 0. 5였어도 0으로 가.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물음표 어디로 보내야 돼? 나의 유일한 희망? 너 0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한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 근데 수렴해. 그럼 얘도 0으로 보내는 거야. 알았지? 얘가 0으로 가. 근데 수렴했어.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끌고 가야 돼. 우리의 희망은 뭐분의 뭐꼴 만들기다? 0분의 0꼴 만들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갖고 이거를 시험 문제로 꼭 낼까 안 낼까? 꼭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이쪽에다가 내가 지금 한 말을 되게 교과서틱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가 수렴을 해요. 뭐 한다고요? 수렴 and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0으로 갑니다. 이렇게 한 거야. 됐어? 그럼 분모가 0으로 갔어? 분자가 0으로 갔어? 분모가 0으로 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도 어디로 가라? 0으로 가라는 거예요. 됐지? 콜? 다시 하나.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가 무슨 렴 했을 때? 수렴했는데 and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 근데 이번에 어디로 갔어? 분자가 0으로 갔는데 얘는 뭐 했어? 수렴했네. 분모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정확하고 섬세하고 그런 아이들이니까 여기에 하나만 추가해 준다면 뭐가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되겠까? 뭐에 뭐가 아니란 조건? 위, 아래 중에서 아래 여기에 뭐가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돼?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는 멘트만 있으면은 교과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0이 아니어야 돼. 왜냐면 5분의 0도 0, 100분의 0도 0, 7분의 0도 0이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하면은 얘가 굳이 0으로 갈 필요는 없어. 얘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수능 21번으로도 나왔고 30번으로도 나왔고 학교 시험에 매번 나오고 100% 다 나오고 그래요.
자, 그래도 난 어렵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둘 중에 하나 0으로 갔는데 여기 수렴했어. 그럼 무조건 얘도 어디로 가? 0. 그냥 응꼴 만들기라고 생각하면 돼. 나의 목표? 응꼴. 여러분들의 목표는 대학 가기가 아니야. 무슨 꼴? 응꼴. 알았죠? 응꼴. 응꼴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정말 모르겠어. 응꼴부터 만들어. 뭐부터 만들라고? 응꼴. 자, 교과서에 모든, 여러분 갖고 있는 교과서 어떤 걸 펼치더라도 이 문제 있을 거 알았지? 수투.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B로 수렴한대요. A, B값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나 한다. 보면은, 자, 극한의 기부는 뭐라고? 극기는 뭐라고? 대입이니까. 해볼게요. 자, 대입하면 뭐 분해? 0분해. 2 대입하면 뭐 나와? 4 빼기 10 플러스 A인데 이게 뭘로 수렴했대? B로 수렴했네. 이렇게 된 거야. 어머? 분모는 100방 0으로 갔는데 얘는 몰라. 근데 여기 0, 수렴했대. 얘 어디로 가야 돼? 아, 근데 얘 0으로 가네. 그래갖고 마이너스 6 플러스 A는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A는 몇이다? 6 이러면 되는 거야. A는 몇이다? 6. A야 빠져. 쓱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맞아?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몇이야? 6이라고 쓸 수 있지? 그쵸?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무조건 얘가 나와. 절 믿어요. 뭐 나온다고? x 빼기 2. 얘 화살표 빼기처럼 보이잖아. 무조건 x 빼기 2가 나와요. 절 믿어요. 알았지? 그래갖고 나는 인수분해 항상 이렇게 해. 내가 인수분해 되게 못하거든? 근데 이때만 잘해. 너 있겠구나 하고 상수학만 맞춰. x 빼기 3. 이렇게 하면 3이 나오잖아. 끝난 거야. 그러면 수학 수학. 답 몇이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뭐야? B값. B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몇이다? 6. 이렇게 풀면 돼. 알았지? 여러분 1-31번 풀어봐. 이건 그래도 확인은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어요. 괜찮아. 1-31번은 한번 맞아. 풀어보세요. 여러분 가자. 나와.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빼기 2가 어디로 수렴한대? 2로 수렴한대요. 나 해도 대담? 보면은 이게 대입, 극한의 기분은 뭐라고? 대입. 1 대입하니까 어디로 가? 0분의. 그럼 이거 이제 서술 형식으로 쓰면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가? 0에 가까이 가. 그치? 그리고 수렴했어. 이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함? 됐죠? 그래갖고 1 대입하면은 루루 1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2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홀로 집의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나홀로 집의 주인공 누구야? 케빈. 노. 루트. 그리고 나홀로 루트라고 해가지고 루트는 항상 혼자 남기는 거야. 그래갖고 루트를 혼자 남겨라. 뭐라고? 나홀로 루트. 이렇게 됐어. 루트 혼자 남긴 거 괜찮아?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제곱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A 더하기 B. 루트는 혼자 남기는 거야. 4 이렇게 될 거고 A 더하기 B는 몇이야? 3. 됐지? 근데 여기 모르는 문자가 두 개나 있네. 하나로 바꿔야 돼. 그럼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A로 띡 바꾸면 돼. B는 뭐라고? 3-A 빠뜨릴까? 하고 딱 여기다 뚝 넣어. 그럼 이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루루 x제곱 플러스 ax b야. 넌 도대체 누구니? 라고 했더니 b가 누구라고 할 거야? 난 3-A야. 이럴 거잖아. 그치? 이 빼기 뭐야? 2. 이게 극한값 2가 나왔대. 맞아요? 전 국민이 사랑하고 싫어하는 뭐 하면 돼? 애증의 관계? 유리화를 하면 돼. 그쵸?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유리화를 하면은 x 마이너스 1. 난 유리화가 진짜 싫더라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 더하기 조금에 더 봐줘. 이렇게 유리화한 거야.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 그치?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은 x제곱 플러스 ax 3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1 빼기 a가 2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콜? 이럴 때 궁극의 인수분해를 쓰는 거야. 믿어. 뭐라고? 믿어요. 누가 있다고 믿어야 돼? 여기에. 무조건 x-1 있다고 믿는 거야.
그래갖고 난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가로 열고 닫고 x-1 루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2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고, 자 분자 처리하는 거 봐. 넌 있다고 가정한다면 x-1이고 그 다음에 x라고 쓰고, 왜 2차식이니까 상수항만 맞춰주면 돼. 뭐라고 맞춰주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 1 더하기 a 이렇게 되면 돼. 다시 2차식 맞춰줬지. 상수항만 맞추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여러분아 날 믿어야 돼. 있을 거야. 이거 쓰고 2차식 맞추고 상수항만 맞추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게 돼. 전개해보면 돼. 의심스러우면. 그래갖고 얘가 수학 어떻게 돼?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약분이 될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답 계산합시다. 1 대입하면 뭐 나와? 루루 1 더하기 a 더하기 3 빼기 a 더하기 2분의 1 대입하면 뭐 나와? 2 더하기 a. 그러면 얘를 수학 사질 거고 2 더하기 2는 4분의 2 더하기 a인데 이거의 극한값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얜 8이 나와야 하니까 A는 몇이야? 6이 나올 거고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아주 깔끔하고도 중요하고도 야 이거 진짜 중요해. 알았죠? 무시하면 되는 문제도 아니다? 안 된다. 둘이 곱하면 몇이다?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좀만 힘내서, 우리 힘들잖아 조금. 나 거기까지만 하게 해줘. 어디까지만 하게 해주면 되냐면 14번. 오늘 많이 안 나갔어요. 알았죠? 14번이랑 유제 37번만 하게 해줘. 14번이랑 뭐? 유제 37번. 자, 보세요. B는 양수다. 뭐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 되게 적어. 잘 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쟤 낼 거야? 14번 낼 거야? 13번 낼 거야? 13번이야 무조건. 알았지? 나 학교 선생님이야? 나 뭐 낼 것 같아? 13번. 너네 학교 선생님 뭐 낼 것 같아? 13번이야. 둘이 라이벌 붙으면 무조건 13번이야. 알았지? 교과서에 13번 실려있을까? 14번 실려있을까? 13번. 알았지? 무조건 교과서 얘 있어. 알았지? 얘는 그냥 즐기면 돼. 한번 즐겨볼까요? 극한의 기본은 뭐라고? 대입이니까 0분의 1꼴 무한대 곱하기 3 대입하면 뭐예요? 3 플러스 a분의 1 맞아?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로 수렴했대. 그치? 생각해봐. 느낌이 이제 알았을 거야 여러분. 무한대로 갔는데 얘가 그지 같은 걸로 갔는데 뭔지 몰라. 무한대 곱하기 뭐래? 근데 이게 뭘로 수렴했대? 마이너스 4분의 1로 수렴했대. 생각을 해봐. 몰라. 근데 이게 수렴했어. 마이너스 4분의 1로. 여기 5가 들어왔다고 해봐. 그럼 무한대 곱하기 5는 뭐야? 너무 커. 이렇게 되는 거야. 5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10 하면 뭐야? 너무 커요잖아. 수렴해야 된대. 그럼 너 어디로 보내야 돼? 너 0으로 달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니까? 부정형이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0 되려면 3 플러스 A랑 1이랑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갖고 2식 하나 있는 거야. 3 플러스 A는 뭐라고? P. 2식 하나 얻었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 내가 그러면은. 우수나? 아, 뭐라는 거야? 통분 또는 유리화. 그치? 그래갖고 이거 푼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3분의 1. 자, b는 3 플러스 a로 바꿀 거야. 그러면은 x 플러스 a. 3 플러스 a. 나 통분하는 중. 3 플러스 a 빼기 x 플러스 a. 나 지금 통분 진짜 빠르고 심오하게 했어. 여러분 충분히 따라왔어. 왜냐면 이게 내가 3 플러스 a라고 적고 내 머릿속에 펼쳐진 통분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같이 리미트 x가 뭐로 가까이 갈 때? 3으로 가까이 갈 때 x-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x 플러스 a 3 플러스 a 쓱 긋고 자 뭐야? 마이너스 x? 오 어렵다. 플러스 3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오 진짜 힘들었다. 여기 되겠지? 잘했어 나? 같이 해야 돼. 이럴 때나 혼자 냅두면 안 돼. 그래서 졸린 거야.
그래갖고 여기 약분하면 뭐야? 여기 될 거고, 리미트 x가 3 대입하면 뭐야? 3 대입하면 3 더하기 a 곱하기 3 더하기 a 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1. 헉, 어머 선생님,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어머 1 똑같고 마마 똑같으니까 이거 몇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3 플러스 a는 뭐라고 쓰면 돼?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지, 풀마이. 그치? 2, 4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근데 a는 몇 또는 몇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또는 a는 몇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콜? 그럼 b도 한번 구해볼까? b야 넌 어떻게 나오니? 그럼 a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b는 뭐 나와? 2. b야 넌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넣으면 b는 몇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지? 근데 단 b는 뭐라고 돼 있어? 양수. 그럼 a랑 b 다 구했네. 마이너스 1이고 b는 2다. 이 정도면 진짜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지금 부정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유제를 풀어줄 건 아니고 내가 문제 하나만 아무거나 지어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볼게. 봐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지.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가자. 너무 많이 공부해도 안 돼. 내가 힘들어. 근데 진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진도 많이 나갈 거야. 지금도 막 하긴 했는데 진짜 빨리 나가야 돼.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되게 무서운 수업이야, 이런 걸. 진짜, 그치? 너네, 잘 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갑자기 학교에서 시험 기간 통지 딱 나오고, 다섯 번 듣고, 여섯 번 듣고, 일곱 번 들으면 시험 봐. 그렇고, 진짜? 그러니까, 봐. 오, A 어딨냐? 여기다 쓰면 되지. 됐어. 이게 11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애들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얘를 찾기 위해서 바로 찾지 못하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꾸니까 유리화를 해요. 유리화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는데 분모와 분자의 차수 막 개수 비교하기 때문에 A값이 딱 튀어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측해가지고 딱 분모의 최고차원으로 나눈다 해가지고 이게 나와. 여기까지 알았지?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보자마자 이제 A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수렴하려면 저런 꼴이 됐지? 그쵸? 개수와 차수가 뭐야 돼? 같아야 돼. 이거 몇 차야? 1차지? 그럼 얘는 이렇게 보면 몇 차야 지금? 3x 맞아? 3x지? 그럼 A 몇이야? 3. 바로 나올 수 있겠어? 이거 돼? 되죠? 내가 만약에 19라고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A는? 루루 19. 119라고 했으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루트? 119. 할 수 있겠음? A는 뭐다? 근데 이건 3. 됐지? 극한값 구할게. 2 루트 A분의 9분의 2 A 아니야. B 맞아? 이랬더니 몇이 나왔다? 1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B는 3이 6이니까 올라가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죠? B는 60, A는 3. 괜찮잖아.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리는 건 객관식이만 가능하고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때부터는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알았죠? 유리화를 한 후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탁 하면 돼. 알았지? 그래갖고 이런 문제 잘 풀면 되고, 실제로 이 문제가 수능 기출문제로 4점짜리로 나왔던 적이 있어, 문과에서. 숫자는 좀 바뀌었을 수 있어. 내 기억에 의존해서 한 거라서. 알았지? 할 수 있겠음? 너무 쉽잖아. 응? 기정이가 마지막으로, 기정이가 아까 전에 덧셈 뺐음 잘 못했으니까 기정이가 마지막으로 맞추면 우리 집에 가자. 기정이가 우리 모두들을 집으로 보내냐? 아니면은 정답 화나게 해가지고 죽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 안 보내주게 되느냐를 한가름하게 될 거야. 아 여기서 또 뭐 넣고 싶은데 진짜 기정이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진짜. 자 해. A부터 구해. A는 A 맞아? 맞은 거야? 됐어. 그 다음 가. 그럼 4로 쓸게. 그 다음 이제 걔. 해. 불러. 즉 불러줘도 내가 쓸게. 마이너스. 2루트. 4분의. B는. 4. 그러면은 B는. 짝짝짝. 짝짝짝. 잘했어. 어우 잘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여러분 띵크북 숙제.